사러 오신 거예요? 아, 일단 조립 했거든요. 제게 이거거든요. 아, 지금 컴퓨터요?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좀 조립 맡긴 게 50만 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미 조립 맡겨 놨는데 또 다른 컴퓨터를 발견했다. 뭐 하세요, 그냥 정가니까. 근데 좋아 보이는데요? 어? 좋아 보여요. 아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이는 이제 그치 보이는 게 이건 그러니까. 정말 예쁜데. 이게 저희 사진으로. 본인은 여기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저요? 예, 기술적인 것도 같이 네. 해요? 오, 그래요? 조립을 남자보다 잘해요. 오, 그래요? 뭐 전작가 나오셨어요? 아니, 또 제가 또 전작가 아니에요. 출신이라. 방송가 출신이에요. 오. 캠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캠으로요? 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되게. 인사 한 번 해요. 오, 진짜 되게 이쁘신데. 오. 뭐 좀 하시다가 안 되시면 역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되게 크신데. 어, 한 81이요. 네. 뭐 몇이세요? 저 키가 좀 작아요. 몇인데요? 아유, 그 정도면 큰 거죠. 네. 뭐 몇 살이신데요? 저 20대 초반이에요. 아유, 그렇게 젊으셔? 아, 좀 사갑죠. 와, 20대 초반이시면은 와. 컴퓨터 사러 가서 여직원 야킹하는 광우다. 야, 근데 아싸리 할거 빨리 캠코더 다리만 딱 보고 빨리 밥 좀 맛있는 거 먹자. 네, 모니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모니터는 아니야. 내가 봤다. 실제로 보니까 네. 아니네. 그거는 왜 52만 원인가? 케이스가? 그거는 저도 모르죠. 그래? 나 뭐 탄탄한가 보네요. 그래. 생각을 하나 보네. 광우는 괜히 비싸게 주고 한 거 같아 마음에 걸린다. 깔끔하게 비싼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주문해서 한 거는 저게 최선이었어. 근데 이제 단지 저런 이제 뭐 커스텀하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아직 몰랐던 거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님이 진짜 귀찮으셔가지고 그냥 전화통화로 하신 거지. 이렇게 발품 한 번만 팔아도 저렇게 된다는 걸 아셨으니까. 예, 다음부터 조금 발품 팔아서 하세요, 형님. 맞네. 막말로 저도 이제 딱 1시에 일어나가지고 형님 대기 타고 있었는데 전화 주셨으면 제가 먼저 와가지고 보고 있었겠죠. 형님이 지키시면. 그렇게 잘하는 놈이 그걸 이제 와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선인상가죠. 그래서 진짜 해녀서 아, 사인이요? 네. 그걸 또 펜을 일부러 사갖고 왔네. 네, 그러게요. 아이고. 횡단보도에서 낙견이가 다가왔다. 뭐라고 적으신 거예요? 원래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시는데 잠깐만 오늘 며칠이지? 9월 14일 여러분들 근데 저렇게 사인 충돌이 있어. 사인 뭐 받고 하면은 저거를 진짜 코팅해갖고 아니면은 이제 저런 이제 급식 같은 애들은 책상 유리 밑에다 끼워놓고 그냥 BJ 짓고 저거를 보면서 자기 꿈을 키우는 거지. 진짜로 이게 사인에 여러분들 또 묘미가 있어. 응? 오늘 만난 낙견이는 대대손손 물려줄 갑오 하나 생겼다. 코도 다리 그러니까 좀 요런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요즘 들고 다니기 좀 편한 거 뭐 좀 어디 좀 좋은 거 나온 거 어디 있나 해서 비슷한 건데? 아니, 좀 더 좋은 거 요즘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쓰시는 게 실력은 지금 안 나와서 이거를 아니면 요즘 일체형으로나 뭐로나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거 이제 와 이분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쓸 카메라 다리를 사러 왔다. 여기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이 오시던데요. 아 그래요? BJ들요? 네. 예, 제가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거 하나. 아, 뭐, 커맨더 지코라고 안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마침 광우를 알고 있는 자, 카메라 가게 그리고, 사장님. 선생님, 지금 몇 명 보고 있어요? 지금 한 5천 명이요? 아유, 제가 여태까지 본 결과, 멍큐형이 장비가 제일 좋더라고요. 누가요? 멍큐형. 이게 뻥큐게는 그냥 쓸데없이 좀 그런 거라 걔는 뭐 리니지 BJ가 쓸데없이 장비빨 세우고 있다.
형님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뭔가. 형님이 다리가 얇으시잖아요. 아, 그래도 좀 잘생겼는데. 네, 요거도 하나 주세요. 네, 요거도 드리고. 요거랑 고추는 하나만 필요하신 거예요? 예, 고추 하나랑 요거 아까 요거랑 아까 요거랑. 네, 니랑 그 봉은 있냐? 어, 형님. 근데 이거 하시는데 왜 저거 어? 외부용 마이크는 안 쓰시나 봐요? 어떤 이거요? 네. 쓰죠. 아, 외부용 마이크. 마이크는 있죠. 어, 뭐야, 누구야? 갑자기 마이크 얘기 꺼내는 사장. 아, 외부용 마이크 뭐 있어요? 근데 이제 무선으로 쓰시는 건, 그냥 아예 그 핀 마이크를 쓰시는 건지. 아, 요런, 아니, 요런 핸드폰에 뭐 하는 마이크? 네, 어, 일단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마이크에서 나오는 거. 뭐 마이크 또 이거저거 또 다 쓰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런 데 와서 한 번씩 어차피 기술은 자꾸 진보해.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봐야 돼. 아, 예, 거기서 볼게요. 네, 이런 어떤 지향성, 건데요? 지향성 마이크를 다이렉트 꽂으셔도 되고, 라인 연결해가지고 씹어갖고. 이게 좀 약간 확장되고. 그러니까 좀 주위에 잡음도 안 들어가고. 아, 주위 잡음이 안 들어가요? 네, 이 상태보다는. 이 무선이에요, 그쵸, 유선이에요. 그쵸. 무선이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꼽는 거잖아. 무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꽂아도 되고. 그치.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찝어갖고. 괜히 또 껴들어서 승질도 꾸는 섭이. 얘네들은 가격이 이제 20만원 가까이. 아, 이게 20만원이에요? 네, 성능이, 예. 네. 그냥 3-4만원짜리 쓰실 거면 일반 손 달린 거 있잖아요. 네. 그쵸. 그거는, 아니, 저도 좀 나름 좋은 거 쓴다고 하긴 하는데. 아, 라이크는 원래 비싸다. 네, 원래 비싸. 갑자기 웬 마이크 하나 보여주나 했더니 더럽게 비싼 걸 보여줬다.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캠코더하고 얘네하고 이 프로세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 솔직히 한 100만원짜리 꽂아도 네. 그 100만원에 대한 값어치는 못하시긴 해요.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3-4만원짜리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게 들어요. 아, 훨씬 더 깨끗하게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려면 이어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럼 이런 말씀드리고 내가 잠깐 테스트는 한번 해보면 해봐도 되죠? 예, 네, 테스트 해보고 방송 잠깐 종료하셔야 될 텐데. 아, 아니요. 이따만 꼽으면 돼. 아, 그래? 예, 네, 꼽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깔아야 돼요?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을 왜 까냐, 이 새끼야. 그냥, 이게 왜냐면 컴퓨터 마이크. 방송을 하시게 되면 쇼링이. 아우, 섭이는 제발 좀 여물고 있자. 프로그램을 왜 깔아? 이제 뭐 대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아니, 진짜 옆에서 이런 질문 하면은 한숨이 턱 나오잖아요. 맥 빠지고. 아니, 그니까 그거 선은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뽑으면 될 것 같아. 어, 근데 이거 이쁘다. 어, 레이카. T자네. 어, T자로 해서. 자, 여러분 한번 꼽아볼게요. 이제 딱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판단을 해. 얘들아, 이거 딱 이제 꼽았는데 어때? 좋아? 애들이 벌써 반응이, 예? 확실히 다르다고, 낙견이들의 반응이 뜨겁다. 자, 이제 저걸 꼈고, 이제 요거. 아니, 여기 요거는 볼륨 조절하는 게 있어갖고. 어, 야, 어떤 게 낫냐, 얘들아? 자, 오. 아, 그래? 소리를 못 듣겠어? 채팅 되게 빨리 올라가네. 어... 저게 좋긴 좋은가 보다. 애들 벌써 반응이 확 다르네. 어, 그래요? 아, 지지직은 여러분들 이게 가끔 이럴 때가 하울링 때문에. 하울링 때문에. 새거 듣다 헌거 들으니 진짜 구데기처럼 들리는데. 아, 어딜 집으시려고. 여러분들 이거는 어때요? 이거 이제 새로운 마이크 이제 이걸로 해서 되는데. 와, 확실히 좋대. 그래요? 역시 레이카 역시. 전화 드릴게요. 이래서, 형 오실 거잖아요. 이래서 대기업 거를 써야 돼. 이래서. 생긴 거는 좀 싸 보이게 생겼는데. 인터넷 쳐보시면 40만원대. 이거 지금 뭐, 나름 홍보 좀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네 눈이 썩은 거야, 임마. 뭘 무슨, 싸구려 같기는 내가 봐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레이카 이거 딱 돼갖고 카메라 이거, 임마. 그레메니 안 보여, 임마, 독일? 어? 젊은이. 아무튼 뭐, 젊은이. 젊은 그대 참 깨려오라. 수상자분들에게 트로피와 부상 전달할게요. BJ 커맨더 지코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방송 대상 이제 수상 소감 얘기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해 왔는데, 예, 항상 요 다른 자리는 긴장이 안 되는데 요 자리만 오면 이상하게, 예, 머릿속이 하얘지고, 예, 좀 흥분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예, 우선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방송할 수 있게 파트너 BJ라는 동력을 달아주신 아프리카 조코 대표님, BJ 케빈 엄님, 예, 많은 아프리카 담당별 모든 직원분들께, 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건전하고 알찬 방송으로 걱정 끼쳐드린 일 없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제 뒤에서 묵묵히 본인들 맡은 바 일들 충실히 해준 제 직원들, 예, 토부장, 뭐 용실장, 개통수, 몽이, 핵지코, 염코에게도 고생했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또한 제가 BJ라는 직업을 갖고 했던 모든 방송들 중에 지금도 진행 중인 뭐 최고의 컨텐츠라 할 수 있는 광우상사라는 컨텐츠를 함께 해주고 있는 우리 BJ 직원들, 예, 찡찡선, 시원이, 영민이, 병아, 외 지금껏 거쳐간 많은 BJ분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다 같이 고생해 주셔서 지금의 광우상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 빌어서 한마디 하자면, 서은아, 그만 방황하고 이제는 멘탈 잡고 돌아와주길 바란다. 끝으로 올 한 해 많은 후원과 응원, 관심으로 제가 빛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세비지 회장님, 클크리 맛돌이 외에 우리 53만 납견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또 별풍 1등 만들어주실 거죠? 여러분들과 같이 늙어가며 새해에도 더욱더 화려한 콘텐츠, 고품격 방송을 지향하는 BJ 커맨더 지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공로상의 BJ 커맨더 지코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또 수상한 소감을 또 말하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요. 에, 어렸을 때부터 상이랑은 전혀 이제 좀 관계없이 이제껏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건 좀 꿈같이 뭐 상을, 트로피를 3개씩이나 받게 돼서 이게 좀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뭐 공로상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좀 후배 BJ들 더욱더 잘 이끌고 좋은 방향으로, 예, 좀 좋은 방송 하라고, 예, 좀 상을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 잘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요즘 진짜 수지 타산 안 맞아갖고 지금 요즘 배그 하려고 지금 컴퓨터 지금 한 가격 그냥 막 붙이시는 거 아니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똑같아. 선명하대 확실히. 그렇지. 야, 저 미스라 이제, 사기친 거 아니냐? 길거리 안 파는데 왜? 핸드폰 번호 없다.